네, 이그 최고 관리자의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 이 부분에 이제 이야기를 할때 사실 미디어님이 데이터를 준비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저는 이제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님이나 저나 혹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컴퓨터를 아는 분 그리고 이제 서버를 관리를 해보신 분 전산을 아시는 분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심각하죠.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게 뭔지를 잘 모르실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풀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최고 관리자 권한의 아이디를 갖고 있다. 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권한을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느냐? 정말 황당하게도 최고 관리자의 권한은 어떤 것이든지 뭐든지 할수 있는 아이디라고 했는데 그런 똑같은 아이디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 개를 만들어 놨다가 여러 개를 또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 관리자 권한입니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고요. 이미 조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아이디를 만들었다가 지웠을 것 같은 의혹이 드는 아이디가 벌써 3개나 발견이 된 겁니다. 아까 그 포여서요. 이것 외에 또 10개든 20개든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 관리자 아이디는 어떤 게 되냐면 내가 들어왔다가 접속했다는 그 로그 기록도 사실상 편집이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왔다가 내가 들어온 지문 자국이나 신발 자국까지도 완벽하게 지우고 CCTV 내용까지도 싹 지울 수 있는 엄청난 어떤 그 권한이 힘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접속이 또 됩니다. 외부에서 VPN을 통해서 접속을 할수 있고요. VPN도 아이디가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 전체 통합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VPN의 아이디도 통합적으로 그 최고 관리자 권한 아이디가 있으면 VPN도 접속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VPN 우회 접속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런 최고 관리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거의 데이터에 관한 부분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거에 전 국민에 대한 선거 데이터. 이때까지 모든 국민, 5천만, 6천만, 유권자로 치면 한 3, 4천만에 있는 이 유권자의 선거 데이터가 일단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누가 어디에서 언제 찍었는지 이런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포함해서 제가 추측으로는 강하게 추측하기로는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까지도 저는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를 손쉽게 복사를 할수 있습니다. 복사하고 카피를 해서 유출도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거 데이터를 이것이 만약에 가져가는 건데 실수로 삭제 키를 누르면 한꺼번에 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 선거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가져간 건데 실수로 그렇게 누르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더 충격적인 건데 서버를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관악 서버에서 가져간 것은 선관위가 어떻게 조작했는지까지도 다 들어있는 데이터 서버입니다. 근데 이 서버를 서버 복제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가상 서버라고 해서 조금 복잡한 부분인데 서버를 카피가 가능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카피가 아니라 서버를 자체를 카피가 가능한데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는 이제 조작용으로 그대로 두고요. 앞으로 계속 조작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의 서버를 새로 카피해서 만들어낸 이 서버는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공개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아주 그 자기가 조작서버. 조작한 데이터는 싹 깔끔하게 지워버린 정말 누가 보더라도 깔끔한 방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은 것 같은 그런 가짜 서버를 새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서버를 카피하고 조작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다 생기게 됩니다. 이런 아주 심각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서버를 실제는 하나의 서버로 보이지만 여러 개로 나눠서 서버를 관리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좀 이제 좀 하실 말씀 있으면 좀 얘기하시죠. 또 중요한 게몇 가지 더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옥 대표님도 이 분야에도 정통하시니까 조금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그 중앙선관위 서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만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최고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리고 포트 번호는 가능성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실행입니다. 실행. 실행입니다. 실행되었다. 실행되었는데 이것이 외부에서 접속되었고 실제로 외부에서 조작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고요. 이것이 뭔가 이렇게 보안이 실제로 붙이켜지는 모습이었다면 저희가 부실 선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보안이 지켜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러나 지금 보안이 지켜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보안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접속하거나 그다음에 그 내부에서 이렇게 마음껏 자기들끼리 패스워드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 아니 권한 없는 자들이 그냥 패스워드와 이렇게 그 관리자 번호 그다음 포토번호까지 공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부실하게 관리되어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이런 국가 중앙 선관위의 정보센터에 그것도 최고 관리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면 비상식적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관리된 것은 왜 그러냐? 아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그 의도적인. 조작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리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옥 대표님 그 마지막 메시지. 이제 첫 번째는 그건 가능성이 아니고 실행의 문제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공개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의도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조작을 위한 것이다. 그 멘트를 첫째, 둘째로 좀 나눠서 한번더 강조를 해 주시죠.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최고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 포트번호는 접속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죠. 우리가 실제로 뭔가 전산 시스템에 접속을 하려면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한테 할당된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한테 할당된 자기가 할당된 비밀번호 그리고 포트번호를 알아야 접속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용자의 아이디가 아니고요. 이것은 최고 관리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와 포트번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냐? 결국은 누군가가 접속을 했다는 겁니다. 접속을 하는데 이 접속이 굉장히 그냥 사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게 실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실행. 계속해서 오랫동안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은 5주 한 10년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10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이 중앙선관위의 서버가 완벽하게 이게 농락당하고 있었고 실행되고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결과는 결국은 나머지 간접 증거들을 모아봤을 때 결국은 부실 선거가 아니라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조작의 일부분으로 보인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그러니까 겁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재정리하면 누구 이야기처럼 관리 부실이 아니라 그냥 선거 부정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조슈아님 조금 전에 마저 못하신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또 말씀해 주시죠. 말하기 전에 잠깐 이제 채팅창에 또 예. 전문가분이 많이 보고 계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예. 그 공병호TV의 채팅창도 좀 같이 보고 있는데, 파울 리라는 리, 분이 예. SSH 명령으로 모든 것을 다할수 있습니다. 쉘 프로그램이나 파이썬 혹은 펄 프로그램으로 다할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아까 얘기하다가 좀 지나친 부분인데 예. 그 포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포트가 있었는데 이거 SSH 포트도 있었습니다. 이거 예. SSH라는 뭐냐면 서버에 각종 명령어를 내릴 때 암호화를 해서 이제 서버에 명령을 내리는 것도 상당히 이제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암호화를 해서 서버에 명령어를 날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SSH 포트입니다. 예. 이게 보시면은 여기 대국민망의 50022 SSH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이 서버 전체를 명령어를 통해서 어떤 모든 작업을 다할수 있도록 암호화된, 그러니까 안전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안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해킹의 위험으로서 안전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안다면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안 사람은 누구든지 쉽게 다 접속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접속을 해서 조작을 할때그 조작 작업이 외부에서부터 안전하다는 거지 그 조작 작업을 막는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비밀번호까지 같이 유출된 것이 자체만으로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를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외부에서 쉽게 조작이 될수 있도록 간단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시로 생성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원래 최고 관리자 권한의 아이디는요, 비밀번호는 소문자, 대문자, 숫자뿐만 아니라 특수기호까지 섞어서 20글자 이상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쓴다는 거는 누구한테 쉽게 알려주고 쉽게 이걸 외워서 쉽게 적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아까 했던 이야기 이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포트를 보면요. 데이터베이스의 포트도 동일하고요. 아이디 비밀번호도 동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사전 투표할 때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개표 작업할 때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또 방송할 때 방송 데이터 송출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등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전체가 하나로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관위는 애써 부인을 할 겁니다. 사전선거에 있는 그 데이터 혹은 투표지 이미지에 관련된 어떤 이미지 데이터 이런 모든 데이터 이 이미지 데이터가 만약에 있다면 내부망에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이 USB 데이터를 백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용 컴퓨터에 연결해서 선거망이 아니죠. 선거망이 아닙니다. 대국민망이 아니라 업무용인 내부망에 연결해서 USB를 백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 데이터베이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포트번호가 동일하고요. 비밀번호가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어떤 지금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느냐. 사전투표할 때 이미 선관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할 때 본인들의 이걸 투표지에 중복이나 아니면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QR코드 일련번호를 생성할 때 누가 어디에서 몇 시에 프린트를 하는 것지 사전투표 프린터의 로그 기록을 우리는 남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네. 선관위는 거짓말을 한 것이 분단위까지만 나온다고 했는데요.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천분의 1초까지 기본적으로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일렬로 정렬을 하고요. 그리고 선관위가 갖고 있는 QR코드와 있는 그 투표용지 데이터를 일렬로 정렬을 합니다. 그게 엮여지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서버에 들어가 있다는 이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바로 하나의 통합된 서버로 통합된 하나의 서버 안에 눈으로 봤을 때는 서버가 여러 개지만 전체가 묶여 있습니다. 전체가 묶여서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그걸 또 임의로 나누어서 가상의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임의로 분리를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하나의 덩어리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비밀 투표 위반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는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선관위는 변명을 할 것이다. 이번에도 뻔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암호는 외부에서 테스트용으로 혹은 이제 외부 정비 업무용으로 AS용으로 뭐 생성을 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아마 변명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선관위가 변명을 하면 국민 여러분들은 그럼 믿으시겠습니까? 믿고 또 넘어갈까요? 부실 선거였구나. 이것이 철저하게 잘 관리됐어야 되는데 이게 철저하게 관리가 되지 않은 부실 선거였구나라고 그냥 선관위를 포용하고 넘어가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선관위가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혀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고 정비 용도로만 썼다든지 아니면 아예 사용을 안 했다든지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이건 국민들이 할 역할이 아니고요. 이 쓰레기장 뒤진 것도 원래 국민이 할 역할이 아니었던 겁니다. 검찰이 했어야 될 역할이었던 겁니다. 선관위는 이제 증명해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언제 생성이 됐고 언제 삭제됐고 이걸 통해서 또 새로 추가된 다른 아이디를 생성해낸 것이 있는지 언제 접속했는지 접속해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디에서 접속을 했는지 위치 시간까지도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로고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지웠으면 그때 그 지웠다는 얘기를 하는 바로 그 즉시 서버 포렌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서버 포렌식에 들어가면 이 아이디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삭제됐다면 삭제 기록까지 다 찾아내는 것이 바로 서버 포렌식입니다. 선관위는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버 포렌식을 거부해 왔습니다. 서버 포렌식을 진행을 하면 될 일입니다. 이것은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실선거다. 부정선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일부 우파들. 가짜 우파들, 일부 유튜버들이 강하게 동의를 하고 강하게 지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서버 포렌식이 돼서 이 아이디들이 올바르게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협소하게 정당하게 사용됐다는 것을 선관위가 서버 포렌식으로 이걸 증명을 해내고 올바르게 공개를 해내야지만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도 올바르게 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요. 제가 웬만한 흥분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부정선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강력하게 선관위의 서버 포렌식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상입니다. 뭐 정규재 씨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생각이 굳어가지고 또 정암철이 불러가 헛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내가 내일은 부정선거 사기 방송 이렇게 한번 내보내야겠다. 정규재에.
자, 이 부분. 정암출시도 서버 포렌식이라는 걸 한번 알아보시고 꼭 강력하게 부정선거가 아니란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서버 포렌식을 하다는 그 의견을 동참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좀 다른 관점에서 미디어A의 오근호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정함철 그 씨하고 정규재 씨가 방송하는 거잘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6.28 재검표 현장에 정함철 씨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실제로 그 배추잎 투표지를 본 사람들은 저와 조슈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켜보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마치 카드라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자신이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듯이 말하는 아주 뻔뻔함과 철면피스러움을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언론인이라면 현장 취재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6.28 재검표 현장에서 취재를 나와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을 취재하는 게 기본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정함철 씨를 데리다가 이상한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아주 수준 낮고 저질이고, 저는 그리고 이 패스워드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것을 보면 이 필체가 사람의 필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작이라고 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숨결이 여기 있는 거죠. 이미 사람의 흔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움직일 수가 없는 증거들이죠. 실제로는 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결국은 중앙선관위가 대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변명을 하면 그 변명을 합리적이지 않을 때는 국가기관,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렌식의 문제는 이미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인쇄된 투표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이미, 대법원의 선거무효 재판에서의 범위를 넘어서 버렸던 거죠. 이미 국가의 범죄 수준으로 이미 확인이 되고 있으니 이것을 즉각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도 보면 원자력 발전소를 이렇게 북한이 뭐 해킹 시도를 5년간 뭐 527건이나 했다, 이렇게 하면서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선관위의 이 아주 해킹 자체가 그냥 해킹이 아니죠. 그냥 서버 자체가 아예 통째로 노출된 이 사건은 도대체가 뭐로 설명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아주 흉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지난 87년 이후로 언론들이 민주화 이후로 이제 자신들이 권력화되어서 자신들이 이제 권력을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언론이 87년 직선제를 통해서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권력을 만드는 이 일이 이제는 오히려 새로운 도적이 나온 거죠. 87년에 이전에는 군부 독재가 있었지만 이제 이번에 30년이 지난 지금은 언론이라는 이 작자들이 아주 그냥 권력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것의 그 최고의 도우미가 중앙선관위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짓거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이 짓거리는 반드시 규명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슈아님, 이제 그 중요한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안이 이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밤이 좀 많이 늦었기 때문에 한번 정리정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방송을 일단 매듭을 짓고, 내일 중요 내용을 일단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 부분을 또 계속해서 중앙선관위 그저 비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거 한 거를 계속해 보면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럼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예,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많은 정보들이 지금 입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한번 네. 정리를 딱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또 내일 브리핑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가는 걸로. 예, 그 부정선거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튜버들만이 다루고 있는 아주 그들만의 리그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공 박사님 포함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부정선거를 다루면서도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버들이 다루는 것보다 언론에서 다루는 것이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A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와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저희들이 방송을 해서 조회수를 높이는 것에 그게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어제 오늘 발표한 이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은 사실 작년 9월, 10월 달에 이미 저희들이 입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언론사에 이걸 대대적으로 발표할 수 있게끔 간절하게 이제 컨택을 해왔던 부분이었고요. 그렇지만 그쪽에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지금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공개를 하는 부분이다. 이런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만큼 언론을 통해서 꼭 이제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만큼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선관위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 통합 서버입니다. 모든 업무를 실제로는 선거 업무하는 일반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접속하는 업무용 서버까지도 전체가 포함입니다. 선관위가 모든 선거에 관련된 업무 혹은 업무에 관련된 모든 그 서버를 통합으로 관리하는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입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선관위를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체를 삭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모든 선거에 관련된 정보를 빼서 중국으로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엄청난 그 사이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 선거 부실이라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태 이 자체만으로 선관위는 이 부정한 일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상황인 거고요. 특히나 아이디를 세 가지만 놓고 봐도 임의로 만들었고 비밀번호도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정부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그 관리 기본 원칙이 있는데 그 기본 원칙도 어겨버린 실질적으로 법을 어긴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다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선관위의 어떤 해명과 답변을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이디와 비번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만들었고 어떤 용도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을 누가 사용을 했고 어디에서 사용을 했고 이 아이디를 통해서 외부로 우회해서 침입한 경로가 있는지 혹은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제3자가 쓸 수 있는 추가의 아이디를 또 생성한 것이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밝혀내야만 합니다. 그걸 밝혀내야지만 부정선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것은 단순한 부실로 절대 추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절대 부정선거가 없다고 선관위가 추정을 하려면 검찰에서 이걸 모든 것을 포렌식 분석을 해야지만 결론이 도출되고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함께 임시사무소가 연결되면 얼마나 더 큰 위험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얻어진 그 증거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건지에 대한 그 추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상당히 이제 그 가능성이 높은 추정이죠. 추정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같이 다루는 시간으로 내일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린 선거 시민행동의 공동대표로 계시는 우리 오근우 대표님, 요즘에 이제 대검찰청 앞에서 이제 이 집회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데, 이제 오늘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유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딱 정리하는 그런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이게 최고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유출이 되고 지금 이렇게 그 쓰레기로 배출이 되었다, 이렇게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까지 중앙선관위가 이게 전산화 하면서 선거를 이렇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끌었다, 효율적으로 이끌었다라는 증명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지금까지 여러 가지 투표 결과의 증거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칙들, 그 다음에 인쇄대 투표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설명하는 아주 이 전산적으로 가장 쉽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기 내다버린 최고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이 중앙선관위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 자신의 책무, 그러니까 최고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대외비로 철저하게 관리했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절대 안 되는 이런 비밀번호들을 이런 식으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이런 악행들을 하면서도 지금 선거 부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믿으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난센스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 인천 지금은 즉각 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요. 대법원에 있는 이 인쇄된 특별지 증거 물품을 협조를 못 얻는다면 강제수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해서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게 국과수라든지 이렇게 감정, 인쇄된 특별지를 바로 감정해낼 수 있고요. 서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과수가 이단 일주일이면 이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전부 포렌식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주 쉽게 다 설명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선관위가 내다버린 최고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이 중앙선관위가 자신의 책무를 내다버렸다. 이미 선거는 공정성이라고는 전혀 관계도 없고, 지금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는 거죠. 예.